보마.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예, 보호망입니다. 지금 시각은 아침 7시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자고 있을 지금 일요일인데요. 일요일날 집에 안 짓고 왜 회사 나가냐고요? 네, 토요일날 제가 그 애들이랑 같이 집에서 있느냐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. 근데 토요일날도 많은 분들이 제 보호망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셔가지고요. 일요일 오늘 싹 다 정리하러 다 전화해가지고 상담하고 또 월요일 아침에 또 여러가지 복잡하니까 이제 바쁘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일 처리하려고 일단은 일요일 아침에 이제 와이프 허락받고 이렇게 회사 출근 중입니다. 이게 지금 편하게 입었잖아요. 맨날 정장 입고 넥타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일요일 날 회사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편하게 사복을 입었습니다. 이따가 여기 있다가 또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또 예, 다음 주에 있을 또 이제 보험 문의나 이런 거 설계 또 컨설팅을 해야 되고요. 증권 분석이나 리모델링 또 다음 주에 또 유튜브 또 영상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면 할까 좀 컨텐츠 제작이랑 영상 또 이렇게 몇 개 또 상상력을 또 이렇게 발휘해야죠. 말고도 제가 유튜브 이제 보험 영업은 하긴 하는데 컨텐츠 제작이나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잖아요. 그래서 혼자서 이제 회사에 가면 제 방이 있잖아요. 방에 가서 약간의 좀 엄살을 좀 이렇게 보태자면 좀 창작의 고통이 좀 있어요.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. 좀 더 대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좀 많아지고 조회수가 좀 많아질 수 있을까. 그리고 또 보험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에 막연히 가입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보험을 좀 이렇게 크게 이제 가입할 수 있을까. 보험료는 조금만 내면서 보장은 크게. 그래서 대부분 전화 주신 분들께서 보면은 보험에 대해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가 제 유튜브 보고 보호망님 감사해요. 보호망님께서 쉽고 되게 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되고 또 이제 기존에 가입된 거 다시 한번 증권을 한번 제가 장롱 속에 있는 거 꺼내서 보게 됐어요. 그러면서 되게 고마워하신 분들 계시고 또 저한테 이모티콘 주신 분들 계시고 또 지점에 진짜 모셔가지고 상담하면서 뭐 과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음료수 싸들고 오신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. 저도 뭐 솔직히 다른 설계사랑 뭐 다를 건 없어요. 저도 근데 저는 그냥 제 14년 보험 인생에 이렇게 하니까 좀 보험금이 나오더라 이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가입하더라 그런 팁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요즘에는 솔직히 이런 이렇게 엄지 이렇게 싫어요도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저를 디스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영상도 뭐 마음에 안 드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설계사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. 제가 대놓고 설계사 입장이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설계사 분들도 이렇게 싫어요가 많이 나왔는데요. 근데 뭐 그런 건 감수하고 있어요. 뭐 이런 거 무섭다고 제가 영상을 안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거추상하게 아니면 설계사 입장에서 뭐 가식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런 거는 절대 저는 제 자신 멘탈이 되게 강하거든요. 저는 제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. 네. 일단은 내일이면 월이면은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수요일은 추석이고 그럼 9일 정도 남았는데요. 이제 무해지 보험이 9일 안에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.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보험료 좀 저렴하게 이제 무해지 보험이 이제 9월부로 마감이 되니까 아직 생각 중이다. 아니면은 생각을 못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무해지 보험이 뭐야? 아니면 무해지 보험 저렴해? 10월달에 없어지네? 일단 연락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무해지 보험이 어떤 것이고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거든요. 근데 무해지 보험이 뭐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어떻게 바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어저께 저 자는데 좀 식은땀 흘렸거든요. 근데 딱 일어났는데 어저께 무슨 꿈 꾼지 아세요? 보험 영업하는 꿈 꿨어요. 예, 항상 제 일하는 게 주가 보험 영업하는 거잖아요. 근데 꿈에서도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어저께 회사에 있는데 보험 문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큰일 났다. 그래서 어저께 밥도 안 먹고 새벽까지 이제 보험 영업하는 꿈 꿨어요.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전화가지고
저를 이제 회사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꿈을 꿨는데, 아, 참.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보험 영업하는 꿈 많이 꾸는데, 와, 이제 꿈에서까지 내가 보험 영업하는 꿈을 꾸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, 예. 근데 막 그렇게 보험 영업하는 꿈을 꾸다가도 너무 기분 좋았어요. 왜냐면 그땐 제가 10만 유튜버가 됐더라고요. 제가, 아, 볼까 했는데, 어? 뭐야? 지금 제가 3,500밖에 안 되거든요? 근데, 뭐야, 이거. 만 되고, 막 2만 되고, 5만 되고, 10만 됐네?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험 영업하는 것도 좋지만, 중요한 거는 구독자가 막 10만 명 돼가지고, 그래서, 와, 너무 좋았어요. 하여튼 그 꿈에서. 예. 그 당시, 한 10초 정도? 네, 그때 정도는 진짜, 뭐, 꿈에서 안 깨어나길 바랬는데, 예. 물론 언젠가는 제가 10만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? 예. 근데, 뭐, 시간과의 싸움이지만, 뭐, 예, 좀 오래 걸리겠죠. 근데, 저는 뭐, 구독자 늘어나면 좋지만, 그렇게 빨리빨리 구독자 뭐, 늘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.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좋은 정보 많이 이제 영상에 올리고 하면, 많은 분께서 공감하시고, 필요에 의해서 이제 보험 도움이 되었으면, 구독, 좋아요, 누르실 겁니다. 뭐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. 예, 빨리 누르세요. 예, 네. 예, 저 있으면 회사 다가오는데요. 요즘에 이제 내일 아침에 월요일도 일찍 출근해서 영상이 또 올릴 거예요. 근데 일요일 날 저도 집에서 쉬고 싶죠. 저도 힘들죠. 사람인지라. 예, 남들처럼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저도 안 그러고 싶겠어요. 근데 보험 일 자체가 일단은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제가 기본급 받고 항상 딱딱 정해져 있는 뭐 급여나 뭐 그런 거 받고 제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, 그래서 뭐 장점이라고 하면 뭐 출퇴근이나 아니면 누구의 눈치 안 보고 저 혼자 그냥 뭐 솔직히 일하고 싶다 일하고요. 아, 오늘 비 온다 아니면 힘들다 쉬고 싶다 하면 집에서 쉬어도 돼요. 누구든 절 터치 안 해요. 제가 뭐 누가 터치하겠어요. 근데 솔직히 뭐 일하는 게 재밌고 유튜브 찍는 게 재밌고 보험 영업하는 게 재밌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직급도 빨리 올라갔고 또 뭐 이것도 뭐 짭짤하니까 네, 그래서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, 일단은 뭐 직업에 귀천은 없듯이 저는 제가 단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많은 분들, 뭐 제가 진짜 거짓 없이요 제 영상을 보고 보험 가입하셨던 안 하셨던, 그리고 보험 가입하셨거든 안 하셨거든 영상 주시면 저는 아침, 점심, 저녁 저는 성심껏 전화합니다. 진짜로요. 예, 저는 전화 다 받아요. 뭐 남들처럼 뭐 전화 안 받고 막 힘들어서 뭐 보험 가입할 사람만 상담하고 내 고객만 가입 내 가입자만 뭐 상담하고 저 그러지 않아요. 하나하나 오시면은 보상관에서도, 그리고 제가 있는 거 다 제가 알려드려요. 단 정말 그때 있어요. 바쁠 때 그때 막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상담하고 보험 가입 빨리 원한다 그런 분들, 솔직히 그런 분 위주로 먼저 상담해드리고, 보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뭐 밤 12시까지 어떻게 하든 다 전화해요. 진짜 이건 약속한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. 제 영상 보시고 아니라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제가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. 전 댓글 차단도 안 하고요. 뭐 댓글 오면 저 욕해도 전 삭제를 안 해요. 왜냐면 댓글은 그 영상이나 그 주인의 어떤 성격도 닮아있고 어떤 대화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성이 있는 거잖아요. 물론 댓글 차단하신 분도 많고 뭐 욕하신 분들, 삭제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, 저는 그런 거 그냥 하나하나 다 답변해드리고, 아, 안 좋은 댓글 있어도 솔직히 남겨주세요. 뭐 이렇게 못생겼다, 혀가 이렇게 짰냐, 아니면은 뭐 보험 지식 별로 없다, 뭐 너는 뭐 초특급만도 못하다,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 그런 거 삭제 안 해요. 열받긴 하지만 그냥 네 이러고 앞으로 뭐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. 왠지 아세요? 저 자존감 강하니까요. 뭐 그 사람들 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.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거 듣고 제가 웬만하면 수정하려고 노력하죠. 네. 왜냐하면 따끔한 충고가 있어야 저도 발전하고 변화되니까요. 예. 남들처럼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채찍질 많이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인해서 좀 더 발전하고 좋은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입니다. 네. 물론 좋은 칭찬 해주시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더 좋죠, 기분이. 근데 뭐 제 영상 보고
좋아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 또 싫어하신 분도 계실 거니까 뭐 모든 인생사가 그러지 않겠어요? 뭐 좌파 우파가 있듯이. 네,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니까 저한테 좋은 칭찬 그리고 이렇게 채찍질 해주시면 제가 달게 받고 좋은 영상 올릴 때 이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 거의 다 다한데요. 오늘 휴일 아침부터 제가 또 뭐 주저주저리 제가 썰을 풀었네요. 일단은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튜브 한지는 1년 한 4, 5개월 됐는데 그 많은 분들한테도 제가 유튜브를 하라고 그래요. 보험 영업만 하신 분들 지금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뭐 제가 5년 10년 돼가지고 솔직히 뭐 구독자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고 문의가 많이 이게 왔으면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하죠. 그런 뭐 장벽이 있으니까요. 물론 보험 쪽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들이 진짜 이런 장벽이 있는 건 맞아요. 저도 아직 제 위에 보험하신 분들 잘하신 분들도 많고 구독자도 많으시고 저도 한참 배워야 되는데 뭐 유튜버 딸분들도 전화 와서 어떻게 좀 노하우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솔직히 알려드릴 건 없어요. 왜냐면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영상에 올리고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. 근데 뭔가 비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제 영상 보시면 저 뭐 비밀 없어요.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저보다 잘나신 분들도 있고 외모 핸섬하고 말도 잘하고 발음도 정확하고 저보다 영업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진짜 보험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. 진짜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일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고 저는 유튜브를 되게 즐겨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보험 설계사분들도 유튜브 이렇게 찍으셔서 또 영업 상상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이제 꿈에서 제가 보험 영업 정말 잘하고 구독자 10만 명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루하루 변화되고요. 항상 저희 천우하준이 세야 아빠로서 또 회사에서는 또 몇십 명 뭐 이게 거느리는 본부장으로서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변화되고 열심히 하는 그리고 5천 명 관리하는 보험 설계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또 많이 부족하면 좀 이렇게 많이 책찍질 해주시고요. 일요일 아침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음 주 좋은 영상 올릴 거 정말 많거든요. 이게 국가유공자 실손보험 보장받는 법, 예, 그리고 뭐 꿀팁, 치아보험 뭐 꿀팁, 뭐 보상 못 받는 사례,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많이 올릴 거예요 앞으로. 그래서 구독자님 정말 끝까지 구독 취소 안 해주시고 이렇게 저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앞으로 또 구독자 되실 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정말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보험 쪽으로 제가 있는 그대로 예, 팩트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